자신감이 넘치다가 용인에 와서 자신감이 굉장히 하락한 장준혁이 오늘 저희 팀 N2 연습 주행을 했는데 뭘 더 해볼까 하다가 단순 영상 리뷰보다는 좀 시뮬로 다듬을 수 있을까 싶어서 우린 시뮬팀이니까 그리고 용인이고 바로 옆에 캠프가 있으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오늘 밤 시뮬로 불태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수트도 안 벗고 시뮬을 타고 있어. 이러다 입고 자게 생겼습니다. 아, 입고 자게 생겼어? 자, 안녕하세요. 썬더볼트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형님? 잘 잤습니다. 비공식 1라운드, 0라운드의 폴 포지션 우준하 선수. 아,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글로벌 인물. 용인 전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용인 연습을 했다가 용인 쇼크스를 처음 타는 거고 진짜 맨땅에 헤딩을 하다 보니까 많이 절었습니다. 일단 시뮬로라도 긴급 특훈을 진행했고 이제 예선에 들어가는데 긴장되네. 지금 얼굴 작다. 네, 잘생겼어요, 영찬이. 몇살이야? 저 25살. 와, 진짜? 차도 잘 타고 얼굴도 잘생기고 여자친구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눈이 너무 높아요. 아, 뭐 그래? 쟤? 네. 딱 봐도 많이 눈이 높아요. 에이저가 먼저 나왔습니다. 에이저 먼저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저희는 비가 오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오늘은 몇 등할지 아시겠어요? 오늘은 일단 탑10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탑10? 네. 통합 탑10? 통합 탑10. 마스터즈는 무조건 가겠다. 네. 마스터즈 무조건 가야죠. 드디어 시작입니다. 드디어 시작. 지금 여기 용인 같은 경우 용인 쇼크스가 문제가 차량이 쿨링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열 먹으면은 그 뒤로 끝이야. 한 방에 내야 돼. 한 방에 랩을. 뭐 어느 서킷이든 안 그렇겠냐면은 여긴 또 유독 심해요. 한 랩 돌고 나면은 오일 온도가 120도 이상 올라가고 두 랩 돌면 오일 온도가 130도를 바로 찍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참 난관입니다. 오늘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경쟁자. 자, 경쟁자기보다는 뭐 동료지 동료. 어제 저기 아인비타 주셔가지고 뭔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마흔이 되면 네. 꾸준히 먹어야 이 눈이 맑아지고 언제 나갈 거예요? 저 그냥 한참 있다 나가려고요. 한참 있다가 이게 일이 나가봐야 의미가 없어. 맞아. 보니까 이따 잘 타시고 마스터즈에서 봅시다. 네. 86번 학습 풀렸습니다. 86번 학습 풀렸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학습 다시 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80m는 95번은 브레이크한 거. 95번 현재 좋아. 웜업 좋아. 일단 웜업 랩의 학습은 해보겠습니다. 네, 집중하자. 체크 바로 부탁. 공기압 체크 바로 부탁. 카피. 86번은 공기압 바로 봐줘. 일단은 학습해 보겠습니다. 공기압 체크하고. 카피.
됐습니다. 쏴보겠습니다. 네, 위치 지금 현재 어디야? 마지막 코너 진입 전입니다. 저는 지금 위치 너무 좋습니다. 한번 가봐. 그대로 쭉쭉 가봐. 한 대만 공부해보자. 우울한 두 사람. 아 이게 슬퍼요. 진짜 아까 차 나와가지고 한 10분 동안 말이 안 나오더라고. 이게 두 번째 당하고 있는데. 네. 뭐 두 번째 당해도 욕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화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네. 제가 나름 친현대 사람이라서 이게 경기 외적으로도 현대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심한 말은 못 하겠지만. 아 약간. 공정한 레이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 한 번 말을 못 하겠어. 아. 근데 이게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가 아니라 아니야. 이건 아니야.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네. 이게 운빨로.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결정된다는 게 다들 뭐 돈 한두 푼 쓰나요 지금? 노력 중이신 걸로 알고 네. 있긴 해요. 손 놓고 있는 거 절대 아니고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는 있는데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런까지 고려 안 했겠죠. 근데. 그죠. 레이스 상황에서 이런 게 하나가 너무 치명적이니까 간격 맞추느라고 완전 늦게 나갔는데 마지막에 나갔는데 아. 학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순간 너무 멘붕이 와가지고 학습했어요? 막판에 아. 막판에 했는데 열 다 먹고 타이어도 공기압 그 맞춰서 나가는 다 올라가고 조급하니까 운전 다 무너지고 브레이크도 계속 열을 심하게 박으니까 지금 떨어요 지금 학습시키느냐고 그래서 밟아댔더니 맞아요 50km 줄였다가 120까지 아... 저희 선대 사랑하는데 네, 사랑하셨대, 정말 정말 팬심이 있어서 정말 맞아, 맞아, 지금 맞아요. 지금 상력을 못하는 거지 노력하고 있는 거 다 네. 다 아는데 아 힘드네 진짜 많이 힘드네 아. 불구덩이에서 살아난 사람 아 지옥에서 돌아왔는데 기분이 썩 좋지가 않네요 네 마사지 잘하면 네, 그런데 아 이게 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사지 예선 잘하는데 내가 할게요. 자, 앞으로.
랩 어땠어? 막혔습니다. 어? 막혔어요. 막혔어? 네. 그 중간에 끼는 바람에 아쉽네. 제 시동 끈 거지? 네. 어. 좀 이따가 시켜. 한 번 더 나가자. 한 번 더 나가서. 해보고. 어차피 너는 지금 수준이 약간 끌어올려야 돼. 이 1등이 몇 초예요? 3.5. 31.5. 31.5요? 일단은 31.8까지 가야 되겠네요. 32 안으로만 들어가면은 여유롭게 레이스 할 수 있어. 이제 결과를 보도록 하죠. 네, 전대훈 선수가 1분 31초 460으로 내리스 결승에서 폴 포지션 잡았고요. 그들을 이어서 강신홍, 최상원, 세계영, 김동규, 김태희, 김효겸, 전현준, 노치성, 구준학 선수 순으로 이어집니다. 네, 11위부터는요. 김택준, 정상호, 박현준, 김현수, 김대규, 김민현, 이경남, 문영식, 소년, 한명구 선수 순이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김영철 선수는 먼저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찬 체커기를 받고 그들 이어서 박동섭, 강동호 그리고 신우진 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됐다 됐다. 오늘 운 좋게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게 일단 팀메이트인 김규민 선수가 되게 전략대로 잘 해줬기 때문에 우승을 한 것 같고요. 저희 팀 2&1까지 동시에 한다고 되게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게 좀 보답을 받은 것 같아서 되게 행복합니다. 여자친구 구합니다. 그 비의 양이 많아지면서 김영찬 선수가 약간씩 계속 오버스테이가 네. 발생되는 게 느껴졌어요. 네. 네. 아, 그게 예선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예선하고 뭐 본 경기하고 또 2&1 와서 뛰고 네. 김규민 선수 마스코트 굉장히 많이 애정을 보여주네요. 좋습니다. 자, 박준희 선수. 아, 1위를 가져가네요.